중구가 영종 국제도시의 제2청을 개청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중구 주민 화합의 대축제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지난달 28일 영종 국제도시 하늘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면서 중구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6일 중구 제2청 개청을 기념해 구민 초청의 날 홈경기 브랜드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중구가 지난달 27일 자유공원 광장에서 제8회 중구 향토 특색 음식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에는 많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중구 골목길, 중구 속속 잠시 후 만나보시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정중앙의 절기인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는데요. 지난 8일은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는 할로였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깊어지는 만큼 신선한 가을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TV 뉴스를 시작합니다. 중구는 영종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구청사가 원도심에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런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종 국제도시의 제2청사를 개청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 제2청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중구가 영종 국제도시의 제2청을 개청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면적은 621.96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층별 구성은 지하 1층의 주차장과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섰고 1층에서 4층까지는 교통과와 허가 민원과 등 주민 민원과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실과가 배치됐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됐습니다. 제2청에는 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의 2국 아래 10과 35개 팀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도시행정국에서는 영종 국제도시의 민원행정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도시건설국에서는 영종 국제도시의 건설과 교통 등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구는 제2청에 세무지원팀을 신설하고 농업지원팀까지 배치했습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제2청 시대를 맞이한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배치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 주민의 화합의 대축제,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지난달 28일 영종국제도시 하늘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구민들은 생활체육 대축전과 문화공연 등에 참가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다졌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하늘체육공원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약 2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해 구민의 날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즐겼습니다. 행사에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해 구민상 수상자를 비롯해 감사패, 모범 구민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에 표창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구민의 노래 재창과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중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구민 화합 한마당 생활체육 대축전. 선수단 입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각 동별 이색적인 복장을 한 선수단이 생활체육 대축전의 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는 단체 줄다리기와 박 터뜨리기, 2인 삼각 달리기 등 구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종목별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경쟁이 아닌 참여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즐긴 체육대회였는데요. 열띤 대회를 통해 몸으로 부딪히며 정을 나누는 등 중구 구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축전이 됐습니다. 월미도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마술쇼를 비롯해 인기 가수의 공연, 그리고 화려한 비보잉 공연 등이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중구는 인천 지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구민의 날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장 주변 방역 활동을 벌이는 등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6일 중구 제2청 개청을 기념해 구민 초청의 날 홈경기 브랜드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모터스가 맞붙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중구 구민이 관중석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중구제 이천 개척을 기념해 중구 구민을 무료로 초청한 겁니다. 시축자로 나선 홍인성 중구청장은 희망찬 중구 제2000 개청의 시대를 알리며 인천이 승리하길 기원한다며 힘찬 시축으로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경기 내내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기원하며 한마음으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하프타임 시간에는 중구 구립 사물놀이단 한울소리가 인천의 승리를 염원하는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펼쳐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구는 인천 유나이티드 홈경기 브랜드 데이를 통해 제2000 개청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구민들의 단결과 화합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지난달 27일 자유공원 광장에서 제8회 중구 향토 특색 음식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음식들이 중구의 대표적인 맛집 요리로 선정됐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한대 비빔밥에 어울리듯 중구 향토 특색 경연대회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중구 관내업소 1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메뉴로 실시간 요리 경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을 비롯해 22명의 주민평가단과 다문화평가단이 참여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연 결과 최우수 팀은 샤오마이와 쇼롱포, 꽈티의 요리를 선보인 미미진이 차지했습니다. 중구는 경연대회 수상팀에게 우수업소 표지판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올해 8번째로 진행된 중구 향토 특색 음식 경연대회. 중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널리 알리는 한편 중구 대표 맛집 홍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외식 산업 발전에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에 제2청을 열고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도심에 있는 중구청을 방문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영종, 용유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구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